상향 비교를 지금 너무 하기 쉬운 세상이에요. 유튜브에서는 월 2천, 월 2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 주말, 내 월급 너무 자꾸 조정해서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인스타만 봐도 다들 행복한 것 같고 다들 골프 라운딩 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내가 고통을 받기 쉬운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월 1천, 월 2천 이런 유행이잖아요.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남들도 말해서 행복하는 게 적겠죠. 결과적으로 이 역주행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상황이 일단 앞서가는 건 아닐 테고 과거 좀 뒤처지거나 1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일 텐데 네.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는 다시 내가 앞서갈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표현이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 존버. 존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J.K. 롤링이 해리포터를 3년 동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알아 이게 3년 동안 장편 소설을 냈는데 이게 아예 출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쓴다는 게 이게 굉장히 초인적인 건지 이제 작가님이시니까 네. 또 아시겠지만 근데 그거를 냈는데 투고를 계속 할 거 아니야? 네. 13번째에 됐거든요. 네. 그 미국의 장르 문학을 대표하는 스티브 킹이라는 작가도 30번 투고인이 다 안 돼서 안 해야겠다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거를 아내가 이제 펴가지고 뭐 어떻게 돼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캐리라는 책이 나왔고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뭐 헐크를 찍은 마크 러팔로도 오디션을 뭐 거의 뭐 600번 가까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뭐 유튜브를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성공에 대해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 욕망을 조금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범의 삶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초과 달성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역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게 완전히 선회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러면 사실 역방향으로 가면 두렵잖아요.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사실은 루틴 누가 뭐라 하든 이거 하자. 두 번째는 그냥 맹목적인 낙관론 어떻게든 잘 될 거다. 세 번째는 끈기.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떤 거대한 부, 성공 뭐 이런 관점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루틴, 낙관론, 끈기 이것을 방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파민인가요? 그럼? 그렇죠. 이게 일단은 제가 낙관이라고 했잖아요. 낙관을 왜 방해하냐 그러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체가 제일 나약해요. 이제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침팬지나 오랑우탕이 마음만 먹으면 저희를 찢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저희는 생태계에 제일 뭐 넓게 퍼져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위협에 일단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편향이라 그러는데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이제 뭐 연구를 해보면 그 아기도 긍정적인 기억보다는 부정적인 기억을 더 잘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협들에 과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좀 살아남을 확률을 높였던 건데 거기다 더해서 그 인간은 도파민 활성도가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에 비해서 제일 높아요. 그 말인즉슨 세상에서 제일 불만족스럽다. 불만족과 부정편향이 합쳐지면 어떻게 보면 후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사실 그게 본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간이 이렇게 부정적인 존재다. 그 예를 들어 드리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죽기 전에 내가 시간을 너무 낭비했다. 미켈란젤로는 내가 쪘던 예술적 이상이 허상이 불가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도 노벨상 받기 일주일 전에 아 보이는 게 공허한 것뿐이다. 사실은 그 불만족이 본능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즐겨야죠. 그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본능을 타고났지만 전두엽 은 계속 커졌잖아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그게 심상화가 됐던 끌어당김의 법칙이 됐던 자기 암시 뭐 만트라가 됐던 그런 거를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휩쓸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도파민 어떤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하고 루틴이 필요한 이유는 허우적 되지 않기 위해서 끈기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 그 하나의 시도로 본인의 정체성을 안 좋게 규명을 하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 가소평가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우리가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 일단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안정적인 직장이라든지 안정적인 걸 더 선호하는 거잖아요. 불확실성보다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죠? 일단은 이게 제일 근본적인 그 문제가 요즘에 월천 월천 이런 유행이잖아요. 사실 저는 저보다는 가까워서 뭐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뭐 거대 인공지능을 연구 그러시면 더 훌륭한 분이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노동소득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 세태는 사실은 좋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실패가 따르고 감정적 상실이 따른다는 거 본인이 먼저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뭔가 벗어나서 더 뭔가 내가 그거를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결심이 앞섰었을 때 그런 어떤 안정된 조직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갈팡질팡하는 마음에서 그럼 될 것도 사실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저처럼 이제 갇혀 있는 데서
완전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월천 벌건 월이천 벌건 그래서 뭐 직장에서 뭐 몇백을 벌건 그게 가치적으로 뭐 누가 낫다 안 낫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되고 어떤 자본주의로 좀 안 좋은 자본주의로 많이 이제 직면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그 사람의 가치가 돼버리니까 사실은 뭐 아버지로서 자식을 부양하면서 그 생활비를 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신이 죽는 상상을 했을 때 내가 이걸 안 해서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러면은 뛰어들어야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단들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나만의 아이덴티티 개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근데 이게 뭐 보통 이제 제가 만나서 인터뷰하거나 얘기 들어보면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잘하는 거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정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봐야죠. 사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안 좋게 말해서 성공할 확률이 적겠죠. 자기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좋아하는 것도 차원이 다른 게 그냥 진짜 좋아하는 그러니까 고프로라고 그 비디오 캠 만드는 그 업체는 실제로 창업자가 서퍼였거든요. 이제 그 나이키 창업자 필라이트도 육상 선수 출신이었고 네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서 이제 계속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뭐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좋아하진 않는 경우가 많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잘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잘하고 싶거나 순수하게 어떤 취미적으로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거 그 두 개를 먼저 그건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해봐야죠. 그래서 대화를 해서 결론을 내리셔야 되고 그런 게 결론이 안 나온다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지금 이제 책을 쓰는 걸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책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걸? 제가 옛날에 20살 때 꿈은 사실은 음악 프로듀서였거든요. 근데 20살 때 그 음표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돌았단 말이에요. 네. 아 이게 내가 뇌 상태가 정상은 아니구나. 도파민 생성이 너무 높구나. 근데 이제 그때는 저도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으니까 포기를 했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듣는 것만 좋아하는 수준이고 네. 근데 나의 뇌에 대해 작동 방식을 좀 익숙해지면서 내가 살아온 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약간 그 어렵고 지저분한 문제들을 좀 깔끔하게 푸는 그런 거를 좀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책도 보면 사실은 좀 주제들이 남들이 좀 안 쓰는 게임주라든지 면접 뭐 콘텐츠 네. 주식이라든지 지금도 맞아. 이제 실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쾌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업으로 삼아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친구 목록을 사채하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일단 어떤 뭔가 복잡하고 뭔가 어려운 것을 정리했을 때 쾌감이 온다는 걸 일단 그걸 알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뭐 글쓰기가 될지 뭐 연기가 될지 뭐 음악이 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이제 작가님은 이제 글을 쓰는 쪽으로 정하신 거죠? 네, 저는 글을 그래도 남들보다 완전히 잘 쓴다고 할 수 없지만 좀 빨리 뭔가를 구조를 파악하고 문장을 좀 깔끔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그 이제 작가님을 폄하한 건 아니고 기라성 같은 이제 기존의 작가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진짜 네, 뭐 네. 수십만 부의 책을 팔고 계시는 네, 분들이 이미 있잖아요. 네. 작가님 어떻게 보면 이제 언더독의 입장인 거고 네.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역주행을 이제 해야 되는 독자들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네.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작가님의 전략은 뭐예요? 그럼 이제 저는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을 뛰어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제가 그건 사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은 너무 좀 교만하다 겸손의 가치가 아예 상실된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뇌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는 걸 상향 비교라고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는 걸 하향 비교라고 해요. 그럼 상향 비교를 하면 뇌에서 고통을 반응하는 부위가 반응을 하고 하향 그 비교를 하게 되면 단 걸 먹는 뇌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그냥 나는 내 것만 하면 되는데 기라성 같은 선배님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고통을 반응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할까 말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향 비교를 지금 너무 하기 쉬운 세상이에요. 유튜브에서는 월 2천 맞아요. 내 주말 내 월급 너무 자꾸 소중해서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인스타만 봐도 다들 행복한 것 같고 다들 골프 라운딩 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내가 고통을 받기 쉬운 세상이니까 의사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하향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자기부터 못한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인류가 보면은 뭔가 제국을 뭔가 제압하고 네. 적을 제압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잖아요. 사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하향 비교시키는 것 거꾸로 앉아서 네. 상향 비교에서 하향 비교를 바꾸는 그것만큼 뇌의 작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상향 비교에서 하향 비교로 바꿀 때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어떤 존재의 장막 이런 거를 좀 숨기고 좀 겸손 겸손이라는 게 뭐 아, 나 능력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자그마한 성취를 너무 일반화해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오늘 자기가 할 것만 뭘 생각하고
그래서 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은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행복하면 좋겠기 때문에 네네.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모든 가화만사성 행복이 좋아진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행복해진다. 네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도파민이 너무 이제 분비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휘둘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통제권을 잃게 되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없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시키는 것들을 자제하고 억제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려가지고 네.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하자. 그럼요. 그것이야말로 역중의 비밀이다. 그거군요. 이게 사실은 근면성이라는 답이 나오는데 네네. 사실은 본질은 간단해요. 압도적인 근면성이 모든 걸 이깁니다. 네, 아주 인상 깊은 마지막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주행의 비밀의 저자 김단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